그것이 정신지체건 육신지체건 상관이 없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이즈를 구하면은 사이즈가 만만치가 않아요. 주로 한 15,000 이상짜리가 돼요. 전화를 했어요. 메시지를 남겨놨더니 한 일주일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한 올버스 윅 있다가. 그랬더니 한 얘기가, 거기는 그 영화사 거래요, 건물이. 그래서 만약에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라고 통보받는데 1년 있다가 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그럼 나가지. 우린 잘 이사를 다녀, 괜찮아. 네, 그랬어요. 우리 원래 여기저기 다니니까 it doesn't matter. 그랬어요. 그래. 그럼 알았어. 다시 가격을 알아서 연락해주겠대요. 근데 나는 그런 거 별로 없이 물어보는 건 내 자비야. 주시는 건 하나님 자비가 왔으니까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돼. 구하라. 그냥 주실 거 있었잖아. 그러면 나는 구하는 거 하는 거고 주시는 거 그분이 주시는 거야.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하지만 구하는 건 계속 해야지. 그리고 아이 그 믿음을 내가 주셨어. 그분이 주셨는데 믿음대로 구해야지. 맞습니까? 난 조그만 거 믿음 줬으면 조그만 거 구하는데 아이 그 믿음을 주셨으니 어떡해. 뭐 하나님 알아서 책임지시겠지. 나는 믿음대로 구해야지. 내 양심상 하나님 양심을 따라 구하라며. 양심이 그런데 어떡해? 난 양심 따라 구해야지. 맞습니까? 난 그러고 구해 다녔어. 어떤 사람은 좀 머리 맛이 갔다 그럴 거야. 할렐루야. 내가 맛이 가도 주를 위해서 갔어. So what? 괜찮아요. 나를 위해서 간 거 없어요. 하나도.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걸려서 하나님이 주신 게 수학 밑에서 공짜로 예배드리게 하셨잖아. 누가 그런 상상을 하겠어. 그렇죠? 수학이 사단이 되는 것 같잖아요. 오 재밌죠. 너무 감사해요. 나보고 하나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랬었던 분이 말이야. 할렐루야. 요새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잖아요. 할렐루야. 이야 얼마나 감사해. 거기 가서 쓰고 보니까 파킹장도 꽤 넓대. 게이트 있고. 이야 참 우리처럼 옷이 이렇게 여기저기 걸려있는 데서 예배하는 사람도 드물 거야. 강에다 그 앞에 놓고 의자까지 준비해 주셨잖아. 백 몇 개가 있네 그 앞에. 그것도 그냥 갖다 쓰라고 그러고. 이야 얼마나 감사해. 여호와 이래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야 우리 하나님 멋쟁이. 우리 아버지 멋쟁이에요. 재밌잖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그림대로 주세요. 좀 구체적이고 대담하게 그리세요. 그리실 때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나는 어떠한 일을 주 안에서 하면 행복할까? 행복의 경험 미칠까? 막 이렇게. 막 너무 좋아서 막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행복할까? 그런 엑스타시를 느낄까? 생각하세요. 근데 그거를 그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려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시아 그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맞습니까? 따라하세요. 구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주리라. 아멘. 네, 하셨잖아요. 근데 왜 못해? 하라는데 왜 못해?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거면 하세요. 뭐 이상한 거 그리지 말고 라스베가스에서 뭐 10밀리언 떨어집지 않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무슨 이상한 뭐 망조들 일 있습니까? 멋있는 일 하세요. 멋있는 일. 멋있는 일. 하나님의 멋있는 일을 그리면요 덤으로 떨어진 것만 먹고 살아도 떼부자로 살아요. 믿으십니까? 그럼 저한테 물으시게 넌 그럼 떼부자냐? 난 믿음으로 떼부자예요. 넉넉하게 살게 하시잖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숫자에 비해서 이웃 사람도 많이 해요. 지금 우리 의회 나무들이 뭐 몇 명 안 되는 것 같지만요. 우리 웬만한 교회 함께 할 거래요 지금. 이게 눈에 보이는 거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이즈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이즈를 키우셔야 돼요. 날마다 얄통만 키우는 이런 게 아니라, 날마다 허리만 날씬해져 이런 데만 아니라, 에어로빅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살찌우셔야 돼요. 믿음을 건강케 하시고 지경을 날마다 넓히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따라서 땅에 두루 다니며, 두루 다니며 그려라. 근데 이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두루 다니며 그리라는 게 뭐냐, 이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상상의 나래를 피란 얘기예요. 그냥 아 내가 잘 살기 마음에 뭐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그러면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주 안에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거를 보셔야 돼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내가 우리 같이 일하는 형제 중에 하나가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이 형제는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한테 되게 잘하는 은사가 있어. 네? 야, 이 형제는 연세 드신 분한테 사역을 하면 굉장히 행복하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갈 것 같아. 응? 우와, 그래갖고 내가 그랬어요. 하늘 기도하다가 형제한테 그래서, 형제는 연세 드신 분들을 향하면 마음이 뜨겁지 않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 기도하니까 형제는 그런 것 같아. 뭘 주저하냐고 그럼. 하라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타주에서 우리 연세 드신 분 했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소풍 모시고 와요. 두 달에 한 번씩이나. 별거 없어. 그냥 음식 준비하고 식물원 모셔가고 사진 많이 찍어드리고, 위치어 있는 분들은, 다리 불편한 분들은 두 명의 한조가 돼서 번갈아가면서 끌어드리고 같이 놀아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 끝나면 선물 보따리에 싸구려, 뭐 일부러 싸구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값이 좋고 큰 물건들 가운데 그 기프트백을 만들어드려요. 뭐 바구니도 있고 뭐 소금한 지갑도 있고 뭐 여러가지 것저것 많아서 구리백이라 하죠. 구리백, 꼬마들 좋아하는 거. 근데 연세 드신 분들도 좋아하세요. 그거 해갖고 딱 사진첩 딱 해서 찍어드리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분들은 관심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힐링이 되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평생 어디 못 다니는 분도 참 많더라고요. 그런 사역 얼마나 뛰어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1년에 한 번씩 뭐 부모 공경하라고 카네이션 달아주는 것보다, 에? 얼마나 뛰어난 사역인지 몰라요. 근데 그 얘기를 해줬더니 이 형제가 신났어. 신났는데 아직 자신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그리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요새 시간만 되면 옆에서 불을 지르고 있어요. 같이 해보려고. 네? 그 사역에 불을 질러주려고. 그래서 그가 행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꾸 믿음의 나래를 크게 피시고 어떻게 하면 멋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그리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러면 이 LA에서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에서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리세요. 그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피는 거예요. 맞습니까? 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구체적이고 담대하게 그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도장 찍어주세요. 네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냐? 아멘! 이게 주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냐? 아멘! 그래, 그럼 구하지 않은 것도 덤으로다 주신다고 믿는 걸 선포합니다.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주저하느냐 하시잖아요.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하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생명 다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성령 충만하게 주셨어요. 내가 가면 그가 오시리. 성령 구하는 자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능력과 더불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림자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자신을 주셨어요. 엄청난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그 능력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쓰지 못하는 게 그게 하나님 욕보이는 거예요. 핏값 주고 주셨는데 그걸 함부로 쓰지 못해. 하나님의 뜻대로 활용하지를 못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너희들 약속하고 내가 준다고 그랬는데도 왜 못 먹냐?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신다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체하지 맙시다. 우리 취합시다 가서. 그리고 승리! 하나님의 약속대로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